아, 너무 집중했어. 이건 데이트야, 그래도. 이거 같이 하러 오는 사람들 아닐까? 응? 많을까? 있겠지? 커플들이? 응? 남자가 많이 할것 같은데? 오빠, 나 못하겠어! 이러면. 응? 그래, 둘이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, 그러니까 둘의 그치? 이야기를 안 해, 둘의 이야기. 이거 만드는 거에 집중하느라고. 우리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. 아, 다음? 아, 맞네. 잘 다녀와. 가지마! 좀 이따 숙소에서 보자. 뭐 먹었는지 말해줘. 끝났어, 데이트. 와, 데이트를 보내는 거야, 지금? 마지막 저 진심이야, 이거 너무. 가지마. 이게 무슨 마음이야, 도대체. 아, 공방 데이트 뭐가 좀 조금 아쉽다. 너무 아쉬운 게 많은데, 전 밥까지 먹을 줄 알았는데, 진짜 도마뱀만 들고 끝날 줄 몰라서. 그리고 제가 다 같이 있을 때 모습이랑 달라지는 것도 많이 느끼고, 그리고 오빠한테 어떤 설레임이 있구나라는 것도 확실히 느꼈었어요. 본인의 감정을 확신하게 되는 데이트이긴 했네. 보였어, 보였어. 둘다 도마뱀 만드는데 집중하고, 시끄러워서 대화가 일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시간이기보다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한 시간이 조금 더 가까웠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화를 많이 못한 게 아쉽습니다.